안녕하십니까.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평행주차 한번 알아볼 건데, 평행주차, 저번에 알려드린 건 완전 기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행주차라는 개념 자체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개념에 따른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이 평행주차할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좁은 공간이라든지, 혹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 했다가, 여기가 닳을 것 같네, 저기가 닳을 것 같네 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그거 한번 배워볼 텐데, 사실 평행주차 저번에 영상과 이번에 영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더 알려드릴 게 크게 없습니다. 평행주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전, 주차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주차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행주차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 알려드릴 거고, 이것만 아시면,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평행주차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평행주차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올려드렸던 평행주차 영상 꼭 보고 오셔야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자, 평행주차, 우리 요차두대 사이에다 댈 건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자, 요거 없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행주차를 하려고 봤더니 선딱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이 없는 이런 도로에 이렇게 한 대가 딱 들어갈 만큼 이런 좁은 곳들, 혹은 선이 물려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어설프게 나오는 곳들 있습니다. 자, 이런 곳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런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쪽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돌리기가 힘든 경우들. 그죠? 자, 일단 두 가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차할, 평행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이 칸이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냐 하는 거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판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초보 운전자로서 운전이 익숙하지 않고 이 주차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으로서 단순히 뭐 그냥 개념이나 계산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갖다 대보고 앞 라인, 여기 차폭감 보고 사이드 미러로 뒷라인 이거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운전을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생기는 건데, 일단은 좁은 곳에 주차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할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다 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좁은 곳에 주차할 거면 가장 먼저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칸이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방법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내차 차폭감을 이용해서 앞 라인과 옆차, 그리고 뒷 거울로 이용해서 내 뒷범퍼와 옆차 사이즈가 맞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운전만 익숙해지신다면 실질적으로 차 앞뒤 간격으로 5cm 요만큼씩만 있어도 이거 평행주차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늘수 있어요. 뭐 저는 못늘것 같은데 이론상으로 늘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의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 칸도 칸이지만 옆에 이런 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경우, 붙어있을 경우 아주 단순히 차한 대만 지나가면, 차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평행주차를 또할수 있다고 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거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한 주차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 여폭이 좁은데 하더라도, 자, 제가 이거 끼고, 자, 여폭이 좁은데 봤더니 양방향으로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좁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도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이론이, 이 공식인 붙여준다라는 개념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딱 붙지 않아도 됩니다. 붙여준다 정도만 해주시면 차두대 지나갈 공간은 그냥 앞 보지 않고 들어가도 될 정도로 널찍한 거니까, 그렇다고 안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넓게 떨어져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넓게 떨어졌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거나, 혹은 운전이 아주 익숙해지기 전에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좁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한대 반, 내차한대반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차한대 반은 있어야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좁아져서 내차한대 타이트하게 지나가는 데들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무리입니다. 저도
무리여서 이런 공간들은 잘 시도 안 합니다.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적인 여유나 그 길에 뒤에 따라온 차나 이런 게 없지 않은 이상은 이런 공간들은 잘 하지 않아요. 일단 이것까지는 안 알려드려도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내 차 사이즈가 한 대 반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폭이 내 차, 그리고 내 차 반대는 더 있다. 까지만 보셔도 타이트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들어가 볼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주차할 칸 앞판에 서 있는 차 옆에 붙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붙는 간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옆에 대충 붙는 뭐 50cm, 1m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간 보고 쭉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좁은 공간은 대충 들어갔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돌면서 여기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정말 여기 옆에서부터 앞에 여기 차폭감 보시면서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최대한 붙을 수 있는 만큼. 그래야 이쪽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돌면서 이 앞머리가 여기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안 붙어서 때릴 것 같아도 이따가 체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 이 폭이, 일단 이 폭이 좁은 공간은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거 나란히 놓지 말고 우리 차 뒷범버가 옆차보다 조금 더 빠지세요. 그래야 돌면서 안 부딪힙니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기준을 사이드미러가 옆에 서 있는 차 운전석 손잡이 또는 뭐 앞문 뒷문 사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는 이 앞뒤 좁은, 이게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앞뒤 좁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이만큼 빠져나왔죠. 이만큼 이 공간을 날려먹고 시작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데 내가 활용할 공간 안 그래도 얼마 없는데 이만큼 버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거나 아니면 수정을 여러 번 하거나 혹은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옆에 나란히 붙여서 와서 사이드미러 일단 일자로 된 거 보고 뒤로 살짝만 빼주시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만. 사이드미러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냥 이러면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들어갈 때 이 사이드미러로 이 엉덩이가 이쪽 엉덩이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주차 이론에서 알려드린 일단 안 건드리고 지나치기 시작하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온다. 내 뒷범버가 여기 지나쳤다 하면 이거 안 건드려요. 그때부터는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살짝만 뒤로 뺀다.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핸들 끝까지 감고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가냐. 똑같이 쭉 들어가서 이쪽 사이드미러로 이쪽 라이트 두 개 다 보일 때까지 들어가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만, 이 사이드미러에만 너무 초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게 여기를 때리나 안 때리나 보셔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쪽 사이드미러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 앞쪽은 시야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점을 굳이 여기다 안 두시고 거울 보고 여기 보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서 돌리면서 여기가 닿나 체크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닿을 것 같다, 닿을 것 같다라고 하면 끝까지 감은 핸들 풀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핸들 푸는 거는. 그래서 이거 닿나 체크하면서 들어가 주는데 어디까지? 이쪽 사이드미러로 뒷차 라이트 두 개 다 보일 때까지. 그만큼 들어간 다음에 이제 됐네 싶으면 쭉 일자로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내 사이드미러가 이 주차 라인에 걸칠 때까지, 혹은 앞차 사이드미러와 나란히, 혹은 뒤에 브레이크 등과 나란히 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마무리. 돌려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부딪히죠? 자, 좁은 곳, 타이트한 곳 주차할 때 여기서 딱 붙어서, 처음에 여기 딱 붙어서 시작했죠. 딱 붙어서 시작하고 이걸 뒤로 많이 안 땡겨주면 이건 무조건 여기가 들어가면서 닿게 돼요. 왜일까요? 딱 붙었으니까, 완전히 훑고 지나오니까 여기가 닿을 수밖에 없겠죠. 차에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이전 평행주차 차이점 요거 하나예요. 땡겨서 감아서 들어와서 여기서 감을 때 그냥 이전에는 핸들을 끝까지 감아놓고 움직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감아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 체크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핸들을 감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앞에 단다 안 단다. 두 번째, 이쪽 사이드 미러로 이쪽 벽에 내 뒷바퀴 또는 뒷범버가 단다 안 단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만 체크하고 들어오실 줄 안다면 아무리 좁은 것도 주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무리로, 그럼 요거 안 달려고 뒤로 그냥 핸들 안 감고 들어오다 보니까 뒤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더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가 닿을 수도 있어요. 닿을 수도 있고 여기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뒤로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 또는 여기가 붙여서 못 가니까 기아 드라이브로 놓고 핸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바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뒤로 바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좁은 곳에 평행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봐드릴게요. 사실 지금 되게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풀이할 수도 없고 뭐 다른 요령을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맞추는 각도나 이런 걸 어떤 차 옆에는 어떻게 라고까지는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타시는 차가 다 다르고 옆에 서 있을 차나 공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자체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방법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마무리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들어가다가 닿을 것 같으면 핸들을 돌려서 들어가 다 감고 들어가지 말고 움직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했죠? 자 이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딱 붙이고 뒤로는 조금만 당겨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줄 아시면 훨씬 좋아지냐면 핸들을 바짝바짝 감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는 방향은 아시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 그리고 직진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감아놓고 들어가고 감아놓고 들어가고 감아놓고 들어가고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감으면서 뒤로 빼주고 여기 라이트 보인다 싶으면 그대로 일자로 들어와주고 그래 여기가 단다 싶으면 멈춰서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들어와주면 이거 좁은 거 무조건 한 방에 들어와져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쉽게 들어와져요. 그래도 안 되면 뒤로 더 이상 못 가면 여기서 또 핸들 끝까지 돌려가지고 바짝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좁은 곳에 평행주차할 때 좁다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들어갈 칸이 좁다. 두 번째 내가 차를 돌릴 공간이 좁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칸이 좁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칸 들어갈 수 있는 칸이다 없는 칸이다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딱 붙어서 핸들 감으면서 보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감으면서 보면서 들어온다고만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길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간이 좁을 때, 내가 차 돌릴 공간이 좁을 때 똑같습니다. 붙여놓고 뒤로 조금만 빼준 다음에 감으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좁고 이것도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바짝 붙여야 되고 뒤로 많이 빼면 안 되고 돌리면서 앞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감아놓고 움직이는 거 보단 쭉쭉쭉 감으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요령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실전 영상 한번 보러 갔다 와 볼게요. 자 여기 전방 우측에 까만 차랑 흰차 사이 여기 한번 대볼게요. 보시면 왼쪽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먼저 왼쪽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삐소리까지 나네요. 경보기 끌게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주셔야 돼요. 옆에 나란히 이렇게 왔어요. 사이드미러가 나란히 될 때까지. 자, 그 다음 들어가시는데 이 좁은 공간들은 무조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핸들 감아놓고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계속 간격을 체크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고 자, 들어가기 시작한다 싶으면 핸들도 풀어주고 자, 뒷라이트 다 보이기 전에 이미 뒷라이트 다 보이면 너무 들어가서 공간 활용 못하니까 풀어주고 앞에 안 닿네 풀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뒤 체크하고 안 들어가니까 붙어주고 지금 이거 저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좁은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실전이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대지 저 실전이면 이렇게 좁은 데다 줘도 안 돼요. 굳이 될 자리가 없다면 돼야 되겠지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른 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 뒤로 당길 수 있는 만큼 경보기가 울리지만 최대한 당겨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차폭감을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되고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후방 카메라로 뒤를 감지를 해야 되겠지만 없다면 뒤의 간격을 제대로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 여기 전방에 흰차 뒷자리에다가 한번 주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좁은 칸은 아니지만 자 좁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일단은 이쪽으로 바짝 붙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핸들을 다 돌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차가 움직이면서 핸들을 계속해서 감아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미러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후진기어 놓고 우측 미러로 자 요건 아직 안 볼 거예요. 후방 카메라는 제가 요 뒤에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측 미러로 이 흰차 단다 안 단다 봐주면서 브레이크 떼고 움직이면서 핸들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구간 들어가면 뒤에 라이트가 보일 때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풀면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보이죠 라이트. 그러고 나면 앞 간격 체크하면서 뒤에 벽에 닿기 전에 핸들을 또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경보기가 삐 하고 울리지만 그 다음 만약에 뒤에 차가 바짝 붙어있다면 더 이상 못 가겠죠? 그럼 핸들 끝까지 감아서 앞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보셨나요? 붙어주는 거. 자, 여기서 판단 먼저 해주는 거. 저기 이 앞에 빈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가요. 가는데 여기 좁으니까, 이거 좁으니까 일단 붙어주죠. 그리고 옆에 가서 이거 체크합니다. 들어갈 수 있겠네.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칸이 좁다면, 이 칸이 좁든 이 칸이 좁든 옆에 붙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평소 같으면 여기가 널널하다면 그냥 여유 있게 쭉 뒤로 뺀 다음에 시작을 했겠지만, 타이트해서 이 공간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바짝 뺐습니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요 거울로 이거 뒷공다리 닿는 거 심각할 정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쭉 봐줘요, 끝까지. 안 닿네? 하면 앞에도 체크해 줍니다. 닿냐 안 닿냐? 안 닿네? 하면 그대로 들어와서 이전에 알려드린 공식과 똑같이 일자로 쭉 들어오고, 사이드 미러 여기 걸쳤을 때 일자 됐을 때 핸들 반대로 가면서 들어오는데, 이대로 들어오면 앞머리 닿겠네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느냐, 감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으면서 뒤로 더 빠지면서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뒤에 닿을까봐 더 이상 못 가겠어 하면 핸들 수정해서 기아 드라이브로 놓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거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핸들 오른쪽 끝까지 감아서 앞으로 바짝 당겨주고, 그래도 똑바로 안 잡혔으니까 다시 뒤로 후진기어 놓고 핸들 반대로 감아서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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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좁은 곳일수록 내가 나가기 편하게 하겠다고 뒤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 앞뒤 간격 최대한 일정하게 놓기. 왜냐? 뒤로 바짝 당겨갖고 이렇게 놨는데 앞으로 나갈 때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여기 공간 더 놨는데 차 빠지고 다른 차가 와가지고 바짝 돼버리면 이거 못 나갑니다. 이 차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의점 저는 앞뒤 간격 일정하게 놔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좁으니까 최대한 뒤로 바짝 당겼다가 돌려서 수정하면서 앞에 착폭감 보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저 착폭감을 모르니까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착폭감 영상만 3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정말로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운전석에서 보이는 이 능선에 여기가 안 닿으면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경계선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죠. 라이트 경계선 보면서 빼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뺄 때도 빼지만 이 편의주차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도 착폭감 보면서 들어가지만 라이트 경계선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안 닿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라이트 경계선에 대한 오류 범버가 다 튀어나와 있다면 계산해라, 이것까지 다 판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편의주차 이전 영상이랑 이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시면, 그리고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무 곳이나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다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들어가기 힘든 거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신데, 자, 너무 억지로 주차하지 마세요. 여기는 널널해서 들어갈 수 있겠네부터 판단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